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수출해서 1조를 벌면 예. 1조를 어떻게 나누지 하는 논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관광업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찔러줍니다. 그 효과가 사실은 국가에서 어떤 산물을 수출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국가의 분배체제, 조세체제 여러 가지가 미비하더라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안 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국가 시스템이 굴러가야 되는데 관광객이 안 와서 이 외채하고 밸런스를 못 맞춘다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경제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도 스페셜한 시간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이게 규모가 좀 커지고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분들을 모실 때도 이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다른 데서도 아마 이런 분야 전문가 모시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3프로TV 이제 보람이 좀 느껴집니다. 정말 스리랑카 여기 얘기는 제대로 아는 분이 사실은 정말 별로 없거든요. 아, 가본 분도 많지 않지. 가본 분도 사실 별로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좀 나와서 뭐 이슈가 좀 되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예, 나는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스리랑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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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스리랑카야. 그것도 한번 여쭤. 대한민국은 대한민 좀 다른가요? 그건 월드컵용이고. 어쨌든 네. 그런 것부터. 네, 그래서 아리랑카 위에 저 스리랑카 있는 거 아시죠? 네. 아, 정말. 자, 우리 스리랑카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나라죠. 아, 정말 많은 분이 사실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노동자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스리랑카에서 오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랑 또 관련이 있는 나라인데 뭐 최근에 디폴트라든지 많이 어려워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웠고 특히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욱더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요즘에 시위도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외신은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만 제대로 한번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네. 오늘 서아시아 특집입니다. 남아시아 아닐까요? 아, 남아시아인가요? 네, 남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서아시아는 네. 조금 더 서아시아 어디예요? 중동 쪽이라고 이제 봐야 아, 미들이스트.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해주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을 맡고 계신 우리 강성용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타밀 반군 뭐. 예. 중요한 뉴스였죠. 이번 네. 경제 위기 전에는 스리랑카에서 제일 큰 뉴스가 타밀 반군 네네. 뉴스였습니다. 아, 근데 수염이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아, 파키스탄 출장 다니면서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예. 너무 편해서요. 아, 파키스탄에서는 수염 기르는 게 조금 유리하죠. 쿠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 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하라 이런 구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염으로.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따라서 하는 게 관행이고 그리고 남자들끼리 수염을 기르고 있으면 친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 그게 뭐 대화의 주제가 좀 되나요? 아니요. 동양 사람들은 생긴 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상에 보기에는 좀 여성적으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쪽 사람들 다르지 않습니까? 아, 체구도 다르고 네네네. 인상이 다른데 수염이 있으면 이제 같은 남자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편해지면 이제 한국의 아파트 평수 물어보듯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 부인은 얼마 주고 데려왔느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참금을 남자가 주거든요. 아, 거기는 그게 너무나 일반적인 상황이라. 예, 그래서 친해졌다는 걸 확인하는 질문이 그 질문 나올 때입니다. 그 질문에서 좀 비싼 돈을 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는 경제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도 예,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아, 부인, 예, 부인 가문, 부인이 받은 교육, 부인의 나이, 이런 뭐 사회적인 모든 네네네. 그리고 저희 집안이 동원할 수 있었던 액수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보통 그게 많으면 좋은 가문인가요? 아니면 많으면 좋은 좋겠죠. 가문이죠. 아, 그럼 거기에서도 신부의 이른바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예, 결혼 시장이 자본주의 사회만큼이나 브루털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인도 사람들이니까요. 이슬람 예. 국가지만 일부 다처제가 실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실제로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너 집에 가서 죽고 싶니? 그런데 이제 아랍 국가들 같은 데를 가면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드릴 때는 또 첫 번째 부인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 도장. 아, 법적 네네. 금지는 아니나 매우 예. 까다롭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쪽에 선물은 두 배로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혼 시장 자체가 경제력에 따른 왜곡이 굉장히 심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국가 그렇겠네. 전체적으로.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 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해서 다 일부 다처제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명목상 법적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것과 그 문화에 익숙한 것은 아예 다릅니다. 저희들이 무슨 논어 맹자를 읽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나는 이 분야를 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끔씩 동창들도 놀라면서 물어보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대학을 갈 때는 사회철학이나 정치철학을 공부를 하려고 진학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니까요. 대부분 그 세대들이 그랬죠. 그런데 뭐 부조리 상황 아니면 뭐 야만적인 상황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화 문제 같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통을 이해해보자 이래서 중국 철학, 중국 고전 공부를 계속 하다가 네. 도저히 체질에 안 맞아서 그만둘 때쯤 우연히 한문으로 된 논리학 책이 있다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해서 봤는데 이게 그냥 암호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제게 가르쳐주기를 인도의 원본이 있대.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기 전에 원본이 그래서 인도 고전어를 하면 이해가 된다는데 이런 말을 해주셔서 네.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승부욕이 자극되다 보니까 내 이것은 반드시 한번 이해해보고 말리라 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그때부터 인도로 인도 공부를 시작하셨고 인도 공부하시다 보니까 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돼. 네. 독특하시네요, 아주. 네. 자, 우리 강성윤 교수님과 함께 물론 이제 인도 얘기나 또 남아시아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스리랑카 얘기부터 해결하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리랑카는 대략 어떤 나라인지 개요를 좀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좀 최근에 그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네? 남한 면적의 한 3분의 2 그리고 인구는 한 2,2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도 바로 아래에 붙어 있으면서 그 인도양으로 나가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네. 아프리카에서 그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배 타고 왔을 때 동남아시아 정복을 하자면 저기 먼저 정복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중간에 휴게소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몰디브도 있기는 하지만 몰디브는 예 산호섬이고 너무 작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정학적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입니다. 네, 네. 사람들은 싱할리 사람들이 75% 정도 살고요. 어디 사람들이요? 싱할리라고 합니다. 싱할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키스탄 사람을 파키스타니 이렇게 부르듯이 싱할라. 쪽에 싱할리 사람들이 75% 정도 되고 이 사람들이 불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리랑카 그러면 불교 나라 예. 이렇게 떠올리는데 실제로 타밀 사람들이 15% 정도 됩니다. 타밀. 예. 타밀이 이제 그쪽 원토 발음은 타밀이고요. 타밀, 예. 우리가 그 타밀이라고 인도에서 영어식. 넘어오신 분들인가요? 타밀이 어디냐면 인도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남인도 정치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타밀 세력입니다. 이 타밀 사람들이 크게 두 번 넘어옵니다. 네네. 고대부터 스리랑카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별로 없는데 영국에서 독립하기 직전에 네. 영국에서 차밭을 운영하기 위해서
따밀 노동자들을 스리랑카로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때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스리랑카가 48년에 독립하면서 시민권을 안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인종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민족주의 진영에서 스리랑카 쪽 편을 들어서 이제 우리가 스리랑카니까 따밀 사람들은 아니야라고 주장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지금 사고치고 있는 라자박샤 집안의 네 형제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가문이 따밀족 때려잡기를 표어로 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밀 사람들하고 그 싱할라 사람들은 아예 그냥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렇습니까? 예, 예. 아, 달라요? 예. 따밀 사람들은 따밀어를 쓰고요. 예. 그리고 생긴 것도 약간 다를 뿐더러 또 한 가지는 따밀 사람들은 힌두교도들입니다. 아, 종교도 다르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슬림들이 10%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굉장히 다원화된 나라예요. 그런데 불교로 다 통일. 싱할리로 다 통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저게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다 한 번씩 거쳐갔습니다. 그 말은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중에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게 네. 모든 제도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즉 네덜란드와 영국식이 섞여 있고 포르투갈식도 섞여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국 교회, 네.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 다 있다는 예 기독교도들의 비중이 있는데 그 기독교도들도 족보가 다른 기독교도들이 거기 다 와.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표가 되겠다고 싶으면 네. 당연히 분열의 정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효과를 톡톡히 봐서 네. 현재 국회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 자리도 차지한 맥락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갖고 그 정도의 이제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지금의 최근에 생겼던 뭐 어마어마한 갈등 이런 거는 도대체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외채가 너무 많았습니다. 외채? 예. 아. 그러니까 98년 한국 상황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기 외채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기 네. 외채를 더 늘렸는데 GDP의 120%가 넘습니다. 빚으로 저 돈 땡긴 게 우리나라가 1년에 버는 돈보다 더 많다고요? 예, 120%. 아. 그러니까 나라 전체 GDP의 120%의 외채를 갖고 있고 네. 지금 이번 4월에 외채 규모를 대략 추산하기로 35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관광산업이 주산업인데요. 네. 19년에 부활절 테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9년? 예예. 예. 네. IS가 미군이 막고 있는 곳에서는 테러하기가 힘드니까 외국인과 기독교도들을 상대로 폭탄을 터뜨립니다. 한 8, 9군데 터뜨리게 되는데 스리랑카에서? 그러면서 예, 네. 스리랑카에서. 근데 폭탄 희생자들이 외국인과 기독교도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뭔가 회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광 수입이 막히게 되면서 네. 외채를 상환하고 뭐 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죠. 핵심은 뭐냐면요. 외채 문제가 아니고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수입품이어야 되는 현실에 있는 겁니다. 아, 제조업이 없군요.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농업 인구가 40%가 넘는데요. 네. 식량 자급률, 제일 중요한 쌀 같은 경우도 네. 40에서 50% 정도밖에 자급이 안 됩니다. 수입이 막히는 순간에 전기, 식량, 뭐 연료, 약품, 뭐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여기서 약간 고려하셔야 될 게 네.
사람들이 관광업의 특징에 대해서 간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수출해서 1조를 벌면 1조를 어떻게 나누지 하는 논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한국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업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찔러줍니다. 심지어는 외국인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까지 현장에서 돈을 배포해 주는 거거든요. 직접, 직접. 예. 네. 그 효과가 사실은 국가에서 어떤 산물을 수출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부의 분배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된다. 예. 와. 그러니까 국가의 분배 체제, 조세 체제,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다 이거죠. 여러 가지가 미비하더라도 돌아가네. 그 표현이 정확하시죠. 네네네. 돌아갑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안 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국가 시스템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광객이 안 와서 이 외채하고 밸런스를 못 맞춘다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내부에서도 정부의 배분 기능, 우리나라 같으면 평소에도 세금으로 돌아가는 그 기능이 스리랑카는 원래 필요도 없으니까 매우 미미할 것이고, 위기가 닥치면 그게 작동을 못하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네요. 그게 이제 말씀드려야 될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돼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네. 스리랑카의 외환위기는 77년부터 항상 이어져 오던 겁니다. 77년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도 이미 무슨 이야기냐면 쌍둥이 적자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재정적자, 무역적자. 네네.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원조부터 시작해서 특히 스리랑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송금하는 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어 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구조적으로 약해진 것은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걸 포기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 겁니다. 왜냐? 내각제 전통을 받았거든요. 영국처럼. 네. 그래서 남아시아 전체가 내각제를 사용을 하는데 특이하게 대통령제 내각제를 섞었습니다. 스리랑카는. 그런데 근본은 내각제니까요. 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 표입니다. 다음번 선거.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죠. 세금 깎아주겠다. 낼 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표를 주죠. 두 번째, 비료, 의약품, 개솔린, 뭐 디젤유, 보조금 더 줄게. 그러니까 이 경쟁에 뛰어든 모든 정당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포퓰리즘이네. 그렇지. 예. 우리나라도 선거 때 그래. 보통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가 어차피 여야의 공통된 그거라서 우리가 더 줄게. 그 중에 누가 집권한 다음에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반대편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못 해요. 당신들도 그거 공약했잖아라고 하면 예. 그 평균치로 보면 네. 개도국이 세입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13에서 15%가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그래요. 예, GDP에. 스리랑카는 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중독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압력이 높아질 때 약한 고리부터 터지는 상황인데 스리랑카는 터진 것이고 지금 파키스탄은 터지기 시작했고 네팔은 다음번에 터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체는 지금 뭐 케이오스에 빠지지 않는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데 좀 위험할 수는 있는 그렇죠. 걱정 많이 해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죠. 여러 나라가 같이 지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파키스탄은 이미 위기에 빠져 들어갔고요.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지금 파키스탄은 이미 위기에 빠져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쫓겨난 수상은 미국이 음모를 꾸며서 나를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 자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65%는 인플레 때문에 쫓겨났다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35%만이 미국 CIA의 음모로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파키스탄에서 누가 쫓겨난 이야기는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아, 모르니까. 이게 임란 칸이라는 총리인데요.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지성과 손흥민을 합친 사람입니다. 임란 칸이? 예, 임란 칸 총리가. 예. 스포츠 스타인데 크리켓 스타죠. 아~ 당연히 남아시아에서는 최고 스포츠는 크리켓입니다. 거기에서 인류 프로 구단에 들어가면 이거는 연봉을 뭐 상상을 못하는 액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한일 축구 대항전은 비교가 안 되는 이벤트가 뭐냐면 인도와 파키스탄 아~ 국가대표 크리켓.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한 달 내내 신문 일면은 무조건 크리켓 팀 보도입니다. 누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 이 사람 빼자 이런 게 국론을 지배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유명한 바람둥이였고 뭐 사격의 인물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영성에 눈을 떴다 이래가지고 영성이요? 예예. 이슬람 독실한 신도가 됐다 이러면서 네. 이혼한 여성인데. 영성 치료사라고 알려진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수상이 된 겁니다. 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파키스탄을 운영하는 주체는 군부입니다. 그냥 100% 군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군부가 쿠데타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정권을 잡느냐 네. 뒤에 남아있느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군부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번엔 하이브리드로 하자. 그래서 이제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것이 파퓰리스트 임란 칸이었는데 이 친구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던 날 러시아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하고 했던 이야기가 아프가니스탄 통해서 파이프라인 놔가지고 파키스탄에 기름도 주고 에너지 공급해달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미 노선에 굉장히 가까운 외교 노선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외교는 공식적으로는 외교부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참에서 합니다. 아, 파키스탄은. 그런데 수상이 갑자기 그러고 다니니까 짐이 되던 상황에 경제도 나빠지니까 이제 이 짐이 너무 큰 걸 그래서 이제 군부에서 이 친구를 하야시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군부는 그럼 집단 지도 체제예요? 아닙니다. 충성 이 강한 서열이 있고요. 현재는 버주아라는 장군이 네. 합참 의장으로서 그 국가를 이끄는 실세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쫓겨난 총리는 이런 도둑들이 정권 잡으면 핵폭탄 문제 있지 않아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막 정치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 바주아 장군은 핵무기를 정치에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숙권 집단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중하군요. 네네. 아 예. 다른 나라들은 하나하나 저희가 또 나중에 네. 한번 들어보고 예, 예. 일단 스리랑카는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산업이 무너지면서 이제 경제 자체가 무너졌고 도저히 뭐 딴 나라에서 뭘 수입하지 않으면 운영 그러니까 나라가 아예 그냥 돌아가지 않는 나라인데 예. 지금 그럼 뭐 어떻게 뭘 해결책 같은 걸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현재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라자박샤 집안에. 네. 그 대두되는 사람이 크게 네 사람입니다. 한번 가계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예. 그 아버지가 올윈 라자박샤라는 사람이 자식이 총 9명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아들들 차말 그다음에 머힌다 바실 고타바야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이 사람들 지역구가 한반도타입니다. 한반도타라는 지역이 한반도타, 자기들 지역구입니다. 네, 네. 아버지가 원래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고 네. 지금 동생이던 마힌다가 예전에 이미 수상도 했고 대통령도 했다가 부정부패하고 외채 문제
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물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컴백하기 전에 대통령으로서 먼저 동생 고타바야가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총선을 치르면서 머힌다가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대통령직과 수상직을 한 가족이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몇 명이 여기 들어가 있냐 이러면 자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요 내각 구성원인 장관이 있고 아닌 장관이 있습니다. 이사도 등기 이사가 있고 아닌 이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장관직 9개 하고 국가 고위직 40개를 이 집안이 한다. 그리고 이제 야당의 주장은 국가 예산의 70%를 이 집안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한 건 맞습니다. 지금 추정치로 그간 받아들인 부정축제의 액수가 한 15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널리스트들 추적으로는 영국에 있던 돈을 스위스로 옮겼다는 동 소문은 많은데 정확한 추적은 잘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주체가 세 나라가 이제 끼어들죠. 당연히 인도, 중국, 미국. 이 셋이서 스리랑카를 놓고 큰 게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게임을 벌이는 주체들과 별도로 스리랑카 사람들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 3분의 2 의석은 무너졌는데 그래서 과반 의석까지도 지금 무너질 상황이긴 하지만 여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임 투표를 하면 수상을 제거할 수 있죠. 내각 전체가 사퇴를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탄핵 의결안을 제시를 한다고 해도 대법원에 가서 그 탄핵의 이유가 된 사안이 유죄 평결을 받아야 다시 국회로 와서 투표를 붙이고 그때 3분의 2 의석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이랑 수상이 한 가족 아니에요? 예, 형제입니다. 한 가족인데 대통령을 의회가 탄핵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한 가족이 이 상황을 몰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통령을 맡고 있는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고타바야입니다. 그래서 고타 고홈이라고 이렇게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요. 수상보다는 대통령이 실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에서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물러나게 공식적으로 만드는 절차는 헌법상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형인 수상을 내쫓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데요.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자. 그게 뭐냐면 개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헌까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인도, 중국이 끼어 있는데 중국은 지금 지갑을 버리질 않습니다. 중국이 이 스리랑카를 완전히 삼키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죠.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스리랑카가 예전에 그 중국이 1대1로 할 때 중요한 그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죠. 저 지도에 한반도타라는 항구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라자박샤 지역구입니다. 저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됐을 때 지역구별 지지율 최고도를 찍으면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아니 항구 공사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 시작하면 지지율 올라가죠. 저 한반도타 항구가 그래서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저 형제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중국 돈을 가져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항을 새로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물동량이 없는 겁니다. 아예 항구를 크게 열었는데 없죠. 저기를 가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 콜롬보 항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물류 전문가들 의견은 뭐냐면 콜롬보 항구의 물동량 처리의 캐파서티가 스리랑카 전체에 충분하답니다.
아 굳이 예 굳이 하죠. 아니 뭐 한국에서도 지방 공항들 많이 만드는데 남 아, 욕할 게 아니죠. 아, 그런데 지금 대통령 수상은 약간 친중 쪽이겠군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중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아예 친중은 아니고요. 저런 걸 하고 싶어서 들고 다녔는데 제안서를 받아준 쪽이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저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시리세나 대통령이 차라리 우리는 부채를 못 갚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하자 이래서 99년간 한반도타 항구를 조차를 내줍니다. 중국에. 그냥 줄게. 가져.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땅을 떼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중국 입장에선 홍콩에서 당했던 걸 저기 가서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박수치죠. 네. 근데 스리랑카 입장에선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도 있고 현실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야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면에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네. 중국이 해외 투자를 하고 ODA를 할 때는 수행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도로 공사를 하면 네. 감독관하고 설계자 그리고 중장비 운용 기사 정도만 파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채용을 하죠. 중국은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다 중국 사람들을 투입을 합니다. 아마 일자리 창출 압력이 국내적으로 높아서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두 가지가 생기죠. 첫째, 현지 사람들이 취직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둘째, 접촉면이 넓어집니다. 그 말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 현지 사람들과 만나게 될 면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많이 오니까.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니까. 그러면 점령군 행세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곳은 스리랑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공사를 했습니다. 과다르 항구에서 중국까지 연결을 시키는 네.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까지. 그런데 반중 폭동이 일어나서 중국 영사관에 이 화염병 날아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적이 된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중국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국 분들은 현지에서 항상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I'm Korean 오늘 티셔츠 입고 다녀요. 그렇게는 알겠죠.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들이 볼 때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아, 구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중국 싫어해요? 파키스탄도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싫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군부가 파키스탄이 유지되기 위해 중국이 100% 필요하고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네. 현실주의자들은 또 알고요. 네. 그리고 저 투자에서 직접 돈을 받는 사람들은 또 알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아마 대응으로 넘어갈 네네. 것 같은데 중국은 지갑을 벌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 네. 왜냐? 판이 정리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시 돈을 꽂아줄 때 네. 누가 받을지. 아까 가게도에 그 바실이라는 형제가 나왔는데요. 그 친구가 라자박샤 집안의 브레인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 장관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제목이 별명이라고 하죠. 미스터 1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리. 국가에서 허가서 나올 때 10%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 미스터 10%를 제일 싫어합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하고 이중국적자인데요.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헌까지 했습니다. 이중국적자도 장관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욕을 많이 먹는데 네.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인도와 미국밖에 네. 없는 거죠. 네. 중국 욕 먹으니까. 예.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있는 거죠. 다음 정권이 네. 어떻게 되는지. 인도는 이겁니다. 인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소위 말하는 쩌느 전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국과 캐시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스리랑카에 내가 돈 더 줄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도는 뭐냐면 강점이 이거죠. 자기들이 현지 상황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인도는 캐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유조선을 보내줍니다. 당장 밥해 먹는데 발전기 돌리는데 필요한 가스와 석유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밀이나 여러 가지 식료품을 보내주는 현물로 보내서 그 국민들의 일상이 가능한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도 지금 핸디캡이 있습니다. 뭐냐? 인도가 뭘 주면 스리랑카 싱할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놈들은 뒤에서는 땀일 편일 거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한테 헌법 개헌해서 땀일 권리를 보장해라. 이런 이야기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IMF인데 IMF는 실질적으로 미국이죠. 그래서 라자박샤가 IMF에 가기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얼마 전에야 동의를 한 겁니다. 2000년에 이미 IMF 돈을 받은 적이 있고요. 네네. 그때 IMF 요구 조건이 정확하게 우리 98년 때 겪었던 그대로입니다. 보조금 철폐해라, 공무원들 연금 삭감해라, 국유재산 다 매각해서 빚 갚아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재미있는 대목은 스리랑카에서 뭘 요구했냐면 뭘 제안했냐면 IMF가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하는 데 직접 들어와서 이자의 50% 채무의 20%를 탕감하는 액을 안을 관철시켜 달라고 스리랑카가 말을 한 겁니다. 네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들어와서 중국에게 이자 깎고 원금 깎아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미국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게임이 스리랑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향방이 추후 여러 군데서 터지게 될 제3세계 나라들의 네. 운명을 디폴트. 보여줄 겁니다. 주로 중국이 채권자일 텐데. 예. 그럴 때 IMF로 가면 또 이제 미국이 뒤에 예. 있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빨리 합의해. 오히려 우리는 몰라. 그렇게 빠지는 거군요. 그 나라들은. 그걸 이제 2부에서. 아 그럴까요? 야 그때 중국은 어떤 느낌이고 미국은 어떤 느낌일까? 네. 사실 뭐 다른 나라 얘기도 좀 해주실 게 많은데 보니까 어떤 저희가 게스트를 모실 때는 정말 어떻게든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끄집어낼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땐 너무 넘치셔서 이걸 저희가 담느라고 바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넘치시네요. 네, 넘치시는 네. 이 콘텐츠를 잘 담아서 여러분께 또 전달을 해드리죠. 네. 아 이런 거 잘 어디 강의 같은 거 좀 있으면 다 이렇게 짜서 들으면 좋은데 아 우리 강성현 교수님 인터뷰 아마 이 아시아 특히 이제 이 남아시아 이쪽 얘기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다시 한 말씀 드리면 많지 않죠. 예. 나 지금 스리랑카 갔다 온 것 같아.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네. 스리랑카에 또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을 테니까 그 네. 이야기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외에 다른 또 남아시아 뭐 이쪽 이야기들 인도 얘기죠 주로. 네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